다 이걸 치워야 되는데 다 지금 못 치우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애들 많이 정신없고 당장 수요일날 방을 빼라 이래서 편안하게 방을 짐을 뺄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갑자기 저희도 주말에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기사가 먼저 뜨고 쓰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좀 너무 갑작스럽게 상의 없이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원래 일정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긴 해요. 갑자기 저희도 주말에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기사가 먼저 뜨고 그다음 그 다음 날에 학교 측에서 저희 쪽에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학생회나 학교 측하고 상의한 후에 저희한테도 투표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식이니까 다른 방법이었으면 좋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. 그래도 국가를 위한 거여서 상관없는데 아무리 절차가 저희하고도 좀 얘기를 해줬어요. 네, 정규 퇴사일이 19일인데요. 네, 갑작스럽게 한 2-3일 전에 공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지방 사는 사람들은 이제 차량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이 중심지로 이렇게 조금 본가보다는 조금 벗어난 곳에 내려줘가지고 또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. Actually, it came very on short notice, so we had to leave very quickly. It's very chaotic and very stressful because I don't know. It feels a little bit apocalyptic. I don't know. We just have to deal with it, I think. We're going to Seoul, so just find another place to stay. And yeah, I don't know what else we're going to do. I just look like step by step what to do. 저희가 빠르게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보장도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드려서 뭐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그게 운행이 되는 건지 그걸 다 여쭤봐도 말이 다 전화를 하는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고 당장 수요일 날 방을 빼라 이래서 저희는 수요일 날까지는 그래도 이 시설이 안 들어오고 저희가 편안하게 짐을 뺄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 당장 짐을 빼야 되는데 지금 물건 다 들어오고 밑에 설치하고 이래서 짐 빼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수레 이거 경기 학생들 사용하는 수레인데도 짐 나르는데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뒤에 보시면 학생들 줄 서 있고 약간 이런 약간 너무 갑작스럽게 다 닥쳐가지고 그건 없죠. 네. 국가 비상 사태니까 그거는 근데 나갈 때까지만 좀 우리도 여기 어떻게 보면 집인데 그리고 저희 아직 시험 기간이거든요. 네, 종강도 안 했어요. 네, 아직 종강도 못 했어요. 그래서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뭐 당연히 뭐 저희도 반대를 할 수는 없고 뭐 동참을 합니다. 근데 저희가 동참하는 그 전제는 머무는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 권리를 다 보장받는 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다 마련되어야 동참할 수 있다고 네. 말씀을 드렸고요. 생활치료센터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각종 방역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조치들까지 완벽하게 되어야 저희도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좀 짧았지 않습니까? 학교 측에서도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버스 집으로 갈 때 버스 제공수업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금도 조금 그 하루하루 이제 먼저 나가는 학생들한테 지급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묵을 사람들은 못 묵으니까 보훈원, 보훈연수원으로 대치시켜줬고 최대한 지금 학생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요.